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울 한영대학교 시설관리과장 고성도입니다. 저희 서울 한영대학교는 1970년경 한영철 박사께서 교단 직영으로 세우셨고 현재는 한영원 박사님이 총장으로 계십니다. 저희 학교는 6개의 학과가 있으며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여 세계 여러 곳에 선교사로도 가 있고 국내에도 많은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저희 학교가 오래되어서 칠판을 사용합니다. 칠판을 사용하려고 하면 분필을 사용해야 하고 또 지우개도 사용해야 하는데 교수나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끝에 전자칠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 비용적인 면도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것이 교탁이나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절감됩니다.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프로젝트나 교탁 대신 우리가 전자칠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교수님들은 큰 화면으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진상사 조재희라고 합니다. 이번 서울 한영대학교 설치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축해놓은 IT 기반 솔루션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디스플레이 솔루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요. 그에 대해서 저희는 BenQ 전자칠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.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선은 그 미세 터치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원하는 판서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고요. 거기에 이제 필기체 같은 것도 인식 가능한 제품이다 보니까 필기 능력에 대해서는 좋다고 판단돼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OS가 자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확장성 면에서 굉장히 높아요.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 원하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 상황에 실행시키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성이 굉장히 높고요.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지라이트라는 판서 프로그램 내장이 되어 있어서 보다 간단하게 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라든가 플리커 프리, 뭐 안티글레어 기능 등으로 인해서 근거리는 혹은 먼 거리에서 사용하는 고객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.